안녕하십니까. 21세기 선비 인재를 육성하는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점섭입니다. 영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는 보장으로 수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된 학문탐구의 요람입니다. 영주교육은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선비를 기르고자 꿈을 찾는 지성, 끼를 키우는 감성, 배려와 나눔의 인성, 힘을 북돋우는 협성의 네 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주교육은 배움을 즐기고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영주 교육 공동체에 힘을 북돋우는 교단 지원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선비 육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꿈을 찾는 지성입니다. 영주 교육은 교육과정 운영, 학습 역량 강화, 창의 융합 인재 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둔 시책으로 학생들의 꿈을 찾는 지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끼를 키우는 감성입니다. 영주교육은 문화예술교육과 체육교육,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영어교육과 교육비 경감에 중점을 둔 시책으로 학생들의 끼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려와 나눔의 인성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선비 인성 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센터에서는 소통이 필요한 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상담 및 심리 검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링과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웃에 배려와 나눔을 공유하도록 정신이 건강한 학생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힘을 북돋우는 협성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통합교육 내실화로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특수학생 현장 체험학습, 계절학교 운영, 장애 인권 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 학생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영주교육은 회원 안양선생이 주장한 여섯 가지의 윤리인 충, 효, 예, 신, 경, 성 여섯 가지 실천 윤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